자, 아, 메가스터디 메가패스. 자, 대한민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아,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과학탐구 만점 퀴즈쇼. 자,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저는 오늘 2023 과학탐구 만점 퀴즈쇼 500-5 진행을 맡은 유튜버이자 트위치 스트리머 미미 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 이렇게 비대면 현장이지만 여러분들 현장과 자 대면과 다를 바 없는 열기, 오늘의 텐션.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지나고 자 26일 힘차게 공부 자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 뒤쪽에 좀 많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줌으로 접속을 해주고 계시고, 제가 메가스터디 배너에서도 많은 채팅 여러분들 참여 오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대단하다는 지금 네, 여러분들 장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12월 26일 오후 8시입니다. 현재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주말 저녁에 이렇게 과학탐구 공부에 열성적이다. 아, 이거 성공할 준비가 됐다. 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자, 예비 고1부터 예비 고3까지 많은 학생들, 그리고 N수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코로나로 인해 수험생분들 많이 학교생활, 수능 준비 많이 힘드실 텐데, 자, 이번 기회로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다 민우야. 자, 이런 댓글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대표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오늘 퀴즈쇼 진행이 되니까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언제 나오시지? 자, 민민민우가 여기서 왜 나와? 계속 이런 댓글들 올리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소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줌과 메가스터디 배너에서 채팅 많이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쌤들도 화상으로 나오냐? 그렇지 않죠? 본격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우리 뒤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선생님분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박수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500-5의 5를 오늘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아, 독보적인 웃음소리, 그와 함께하면 지구과학도 재미있다. 지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500-5의 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선생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00-5의 100을 맡았습니다. 아, 최근 2022 수능 생명과학 2에 대한 소신발언 우리 수험생들이 큰 희망이 되었던 누구든지 언제든지 생명과학은 예스 백호! 백호 선생님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호랑이, 백호답게 호랑이를 등 뒤에 붙이고 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까지 나오셨는데 남은 두 분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는 수능에서 증명을 했다. 최고의 물리 만점 전략가 백이범 선생님 나와주세요. 엄청난 비주얼. 야, 500-5 여러분, 500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분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 화학 영역에서 꼼꼼하고 섬세한 베테랑의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계시는 고소경 선생님 나와주세요. 대전장 잘생겼다. 오, 박수 주세요. 화면이 꽉 찼습니다. 우리 지금 2023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한테 아주 큰 좀 희망을 등장과 동시에 선사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선생님분들의 한 명 한 명 인사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오지훈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나가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우후! 채팅! 자, 채팅 올려주세요. 벌써부터 채팅을 유도하는 네, 오지훈 선생님, 유튜버다운 라이브에 능한 네, 오지훈 선생님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만나볼세 500-5의 100을 오늘 맡으셨는데요. 백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백호 선생님 거의 출마를 하는 듯한
네, 오늘 뭐 약간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백이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기호 3번 백이호입니다. 박수 주세요. 야, 거의 몰표를 받지 않을까. 기호 3번까지 확인해. 기호 4번 안 만나 볼 수 없거든요. 고소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화학의 고소경입니다. 야, 이렇게 이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네 선생님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죠. 와, 쳐주 계시고요. 102, 102범, 1기범, 이렇게 지금 채팅을 쭉쭉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네, 우리 선생님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채팅창을 지금 보면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채팅 올려주시면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이 올리신 채팅 계속 읽어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미켄 석용 쌤 사랑해요. 고석용 쌤 초록색 옷 너무 예뻐요. 혹시 코디를 직접 선택하신 겁니까? 아, 네, 제가 골랐습니다. 아, 직접? 아, 좋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옷까지 또 이렇게 입어주셨습니다. 라인업 미쳤다.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계세요. 자, 본격적인 여러분들 퀴즈쇼 시작 전에 간단한 이야기 한번 근황 토크 나눠봐야죠. 근데 여러분들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주말에 이렇게 일요일인데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혹시 고석용 선생님께서는 혹시 무엇을 하셨나요, 크리스마스 때? 쉬는 날에 집에 있었고요. 어저께 TV 붙으니까 영화를 해주더라고요. 해리포터 보고, 그 다음에 나홀로 집에 2 보고, 가지러 밥 먹고, 우리 아들이랑 보드게임 하고, 그리고 자고 오늘 나왔습니다. 네, 가족과의 굉장히 단란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백호 선생님께서 수능 응원으로 한강 라이딩 영상을 촬영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겨울에 이어가기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라이딩 겨울에 가능합니까, 백호 선생님? 자전거를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요. 근데 겨울에는 지금 또 영하 10도잖아요. 못합니다.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자전거는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홈 트레이닝, 예,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러고 있어요. 아무래도 또 생명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 본인 몸에 대한 생체 리듬에 관련한 여러분들 연구 아끼지 않고 계시다. 자,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수능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즌 많이 바쁘실 텐데 우리 백이범 쌤, 백이범 선생님 그 근황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어떠십니까 요즘? 좀 현장을 그만둬가지고 요새는 연구실에만 꼭 틀어박혀서 촬영하고 있고요. 이제 교재 작업하고 있고 뭐 집에서 휴식 취하고 예. 좀 외롭습니다. 그 비대면 이제 그 인강으로만 또 수업을 하실 때 굉장히 좀 힘드신 점 없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일단은 좀 학생들 얼굴을 못 본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좋습니다. 벌써부터 뭐 채팅창 1기범, 1.8기범, 2기범 벌써부터 밈들이 벌써부터 영상을 좀 빠르게 보고 싶다는 학생들의 야, 2023 애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이범에서 이에 대한 입장 발표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 네 분 중에 아까에 벌써 이 라이브에 최적화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오지훈 선생이 벌써부터 막 댓글 써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거의 유튜버가 아닌가. 요즘 어떠세요? 네, 긴장이 됩니다. 일단 뭐 제가 그래도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라이브 경험이 메가스터디 1년차 치고는 조금 되어서 네. 근데 저기 민우님 앞에서 제가 유튜버 비스무리하다고 하니까 제가 참 민망하고요.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일 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오지교. 벌써 하나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구과학 하면 오지교 그냥 바로 나오기 때문에 잘생겼어요. 그리고 교주님 학생들이 벌써부터 벌써 받들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되셨어요. 거의 강사에서 엄청난 화력 여러분들 댓글로 계속 이어주고 있으니까 우리 내 선생님들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아낌없는 응원 채팅으로 계속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줌으로 여러분들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얼굴 잘 보이게 좀 카메라를 조정을 해주세요. 예, 줌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예, 본인의 얼굴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뒤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네, 여러분들 선생님 보세요. 예,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줌으로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 오늘 퀴즈 자신 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전달받은 팻말도 들고 계시고 우리 채팅창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같은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느낌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500 빼고 만점 퀴즈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학습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과학탐구, 특히나 탐구 이제 개념을 할 시기죠. 이 과학탐구 학습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다양한 학습 조언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퀴즈쇼하고 같이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사전에 여러분들 그 화상 라이브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답변 판넬을 예, 요런 거. 아, 답변 판넬 이런 걸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OX도 있고요. OX도 있고. 자, 이렇게 뒤에 뒤집어 보면 이제 그 예, 500 빼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키워드 성함. 예, 그 성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팻말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팅창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많은 여러분들도 OX 혹은 500 빼고 요렇게 좀 채팅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고성용 선생님 딸 아들들은 다 화학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지금 하는데 초등학생 아닙니까 지금? 큰애는 고등학생인데요. 화학 할 겁니다. 네. Q&A를 집에서 제가 직접 해줄 거고요. 아들은 아마 아직 초등학생이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야 역시나 그 유전 못 속인다. 자,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500 빼고 OX 너무 잘 올려주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500 빼고 혹은 OX 이렇게 퀴즈마다 제가 올리는 그 범주에 맞춰서 여러분들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퀴즈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 퀴즈쇼에 상품이 또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 선생님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자, 이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상품 이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퀴즈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증정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인 퀴즈쇼 시작 전에 우리 선생님분들의 다짐 요거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자, 500 빼고 오지훈 선생님부터 다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지훈 선생님의 파이팅 넘치는 발언 잘 들어봤고요. 자, 백호 선생님. 자, 잘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잘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새로운 형식으로 만나니까 너무 재밌고 좋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한번 해봐요. 아, 좋습니다. 제가 백호 선생님께서 가장 여기서 좀 파이팅 넘치는 좀 기대감에 좀 부풀어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백이범 선생님. 자신 있으십니까? 스피디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디하게 네. 나는 남들 노력할 때 즐기겠다. 이런 말씀 여유 넘치는 백이범 선생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고성용 선생님. 자, 이거 우리 자녀분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집에 아마 보고 있을 건데요. 우리 딸 유진 양과 우리 아들 현채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이 그 가장의 무게라는 게 사실은 고성용 선생님 남다르거든요. 이거 뭐 경품이라도 받아서도 아이들에게 또 증정을 하고 싶다 이런 자신감. 예, 고성용 선생님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 좀 할래요. 말씀하세요. 예. 네. 저도 딸이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딸이 셋이나 있기 때문에 이름 좀 한번 불러볼래요. 하진아, 하은아, 하랑아, 아빠 열심히 할게. 야, 오늘 그 다소 그 이제 아버지의 분들, 예, 아버지의 무게, 가장의 무게가 좀 느껴진 퀴즈쇼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좀 파이팅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 지금 키키키 계속 도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또 가장에서도 한 좀 이렇게 또 예 남편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 역할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새로운 모습들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예, 좀 스피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여러분들 연습 문제 가볍게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채팅창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솔직히 내가 이 네 사람 중에서는 비담이라고 생각한다. OX 들어오세요. 야, 지금 예, 지금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한 분이 지금 오를 들어주셨는데 이분 좀 질문을 굉장히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벌써 1,800배속 해주세요라는 말씀이 들리 무슨 팻말만 들었는데 1,800배속이 나오네요. 백이범 선생님, 오를 드셨는데 비담 뜻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뭡니까? 네, 비주얼 담당. 당당하게 오를 네. 들으셨는데 비주얼은 이 중에 내가 최고다?
아, 저는 사실 겸손해서 비주얼 담당이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제가 안 들면 아무도 안 드실 것 같아서 예, 진행 분위기상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디오 담당이죠. 오담, 오담. 아, 오디오 담당. 네, 이제 어담, 어담, 어깨 담당. 아, 오지훈 선생님 지금 어깨 담당 살짝 뭐 공격 왔거든요. 괜찮나요? 저는 이게 그 옷이 좀 이게 약간 있어 보여서 그러지 실제로는 그 정도 아닙니다. 네. 근데 저 채팅 속도 장난 아닌데요? 네, 거의 지금 그 폭풍처럼 배, 비주얼 담당 배 하고 있는데 그 비주얼 담당에서 완전히 터졌습니다 지금. 지금 네.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예. 저는 비주얼 담당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고소경 선생님이 좀 비주얼 담당이 아닌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잘생겼다 고소경. 고소경 선생님 한번 마이크 좀 넘겨볼까요? 엑스라 하셨는데 비주얼 담당 맞습니까? 아, 저는 어릴 때부터 겸손하게 자라서 뭐 인정합니다. 네. 지금 이 배의 열기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고밖에 없다. 지금 고가. 지금 채팅창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 전에 올라왔던 그 댓글 좀 하나 보여주세요. 고소경 선생님 막 너무 잘생겼다고 극찬하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 나오네. 뒤쪽에. 야, 이렇게 좀 그 아예 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고민 글을. 예, 뒤쪽에 지금 같이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석용 쌤을 위해서도 빡공해서 좋은 대학 입학 후 조교 지원까지 보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고석. 까지 적어주셨습니다. 물음표 하면서. 고기 선생님 이 글 보고 좀 어떠신가요? 이 친구는 제가 발본 세권에서 제 피규어랑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땡민 학생 축하드립니다. 고소영 쌤 피규어가 지금 나갑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를 또 열심히 하면 좀 경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늘 메가스터디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친 킥킥킥킥 배, 고 그래도 배각도 계속 올라. 야, 역시 뭐 비주얼하면 배경 선생님. 네, 좋습니다. 자, 가볍게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한번 뚫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관련 문제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모를 땐 무조건 질문하는 게 답이다. OX 들어오세요. 야, 좀 의견이 갈리고. 오지훈 선생님 지금 팻말을 두 개를 들면서 뭔가 여기서 난 지금 할 말이 좀 있는데? 라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오지훈 선생님 이제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생기면 그냥 Q&A 게시판 바로 질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기 그때그때 다릅니다. 네. 그때그때 다르죠?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게끔 하는 게 일단 필요하긴 한데, 사실 질문을 본인이 어떤 내용에 고민 없이 그냥 이거 모르겠어요, 저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사실은 답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답변이 되게 힘들고 질문하는 분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가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도 충분히 많이 해보고 사실은 본인이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글을 쓰면서 정리해보는 과정이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좀 자기 스스로 정리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잘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질문을 하시되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그냥 막 질문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질문은 필요하죠. 네, 당연히 그쵸? 해야죠. 네. 제가 저기 질문 좀 많이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학생 여러분들도 지금 민심이 약간 X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 질문 Q&A 게시판 올리기 전에 한 번쯤 내가 이 질문 관련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해보고 질문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또 오지훈 선생님께서 학습 태도에 관련해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말도 잘해. 오지훈 쌤 말도 잘해. 뭐 이렇게 또 댓글도 좀 올라왔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백호 선생님 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오지훈 선생님이 워낙 Q&A 게시판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뭐 그런 것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질투납니까? 저는 이 영광을 저희 답변조교 선생님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멋있다. 모르는 거 있다고 이거 야 물어보지 마 이럴 수도 없고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궁금한 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 안다고 해서 질문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당연히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 수많은 질문들을 잘 처리해 주신 우리 답변조교 선생님들 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분들 좀 실직은하지 않을 것 같네요. 같은 동업자 여러분들께 샷아웃. 아, 오준 선생님 좀 멋있는 모습. 아, 이제 2023학년도를 대비해서 또 이제 새롭게 또 조교 모집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나 소통의 오준. 아, 이제 홍보까지, 조교지원 홍보까지. 아, 역시나 이 라이브에 능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댓글이 렉이 걸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주고 계셔서 너무 또 도배, 그러니까 X 한번 입력을 하시면, OX 한번 입력을 하시면 너무 자주 입력을 하다가는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채팅 상황 여러분들 지켜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채팅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의 세 번째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좀 심플하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집중.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 OX 들어오세요. 야, 이거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분들이 들어주셨습니다. 고성우 선생님, 이게 오래 드셨는데 네. 복습이 더 중요하나요? 아, 그렇죠. 과탐은 무조건 복습이고요. 보통 이제 강의를 들으면 여기 모든 선생님 다 동의할 것 같은데 학생들은 무조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면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보통 수업을 들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효율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고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건 연습해야 되는 거고 알려주면 그걸 자기만의 것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걸 이제 복습이라고 하는데 복습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친구를 이길 수는 없다. 거의 복습이 9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인정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백희원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개념할 때는 복습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 과목이 물리학이다 보니까 물리학은 또 문풀이 되게 중요한데 문풀은 예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반론은 아닙니다. 네. 이게 사실상 이제 복습과 예습 둘 다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시기에 따른 공부법도 말씀을 백영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고성우 선생님이 이 복습이 왜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역설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지금 참여를 굉장히 좀 빨리 해주고 계세요. 역시나 그 백영 선생님 계속 2배, 1.8배 뭐 계속 말할 때만 나오는데 여러분 곧 기다려주시면 이에 대한 입장 발표, 백영 선생님 입장 발표 왜 나는 2배속인가, 왜 나는 이기범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자,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는 네 번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나갑니다. 개념 정리는 늦어도 2월까지는 1회 독을 끝내야 한다. OX 들어오세요. 요거 조금 그쵸? 선생님들이 조금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일단 또 대부분 또 5를 줌에 참여하신 분들은 들고 있네요. 일단은 백호 선생님도 오를 아주 좀 당차게 드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생들 대부분 다 오죠. 네, 학생들 한번 볼게요. 그렇죠. 요즘에 과학탐구가 워낙 어려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2월 달까지 개념을 한번 돌리지 않았다. 아,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년별로 나누면. 고2 같은 경우는 내신용으로만 대비한다 그러면 뭐 1학기 내용까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고3 N수생이다. 그러면 무조건 개념을 2월 달까지는 한번 돌려야 되고 필요하면 뭐 스킬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등급, 2등급, 1등급 이내에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른 과목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적어도 생명과학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생명과 관련해서 예비 1고2 고1라면 모르겠지만 고3연수생은 2월 달까지 무조건 1회 독을 해야 된다 말씀인데 지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오지훈 선생님이 약간 지금 이건 아닌데 약간 이런 좀 갸우뚱. 오지훈 선생님 좀 생각이 어떠십니까? 일단 뭐 개념 학습 빨리 마무리하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3월에 완강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다 끝내기가 쉽지 않고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강의 컨셉이나 구성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개념 강좌를 좀 무겁게 개념 편에서 최대한 나름 꽤나 어렵고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다 챙겨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아마 2월까지는 쉽지 않고 학생 여러분들도 그걸 다 따라오기는 조금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일정을 3월 학평 전에
일단 완강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희들이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고 학생들은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는데 한 번 강의가 올라갔다고 해서 꼭 한 번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고 1단원, 2단원 가다가 한 뒤쪽쯤 됐을 때 혼자서 앞에 다시 복습하고 그러면 이미 한 번 딱 개념 강좌가 한 번 끝났을 때 개별적으로는 뭐 한 2회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우리 저기 우리 열혈 신도 여러분들 네. 제 맘 아시죠? 예, 저희,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과목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네. 생명과학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큘럼이 스킬 하는 고난도 문제 다루는 스킬 강의가 따로 있고 이제 개념 강의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념 강의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빨리 들을 수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2월 이내는 들어야 된다 이런 거고 지구학이나 뭐 물리학, 화학은 다 다를 거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가 아마 다다음 주 정도면 완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아이가 그렇고 올해 일정들을 조금씩 빨리 땡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따라오면 여러 번 이렇게 회독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오지원 선생님은 나는 3월에 완강인데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지구과학과 또 생명과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 조금 고려해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기 오지훈 사랑이 하나 떴어요. 야 역시나 그 자기 중심적인 나 사랑해 떴는데 이거 아니죠? 한번 해주셔도 되는데. 예, 지금 뭐 배경을 뭐 하트로 바꾸는 네. 학생들도 있고요. 네. 예, 뭐 그 선글라스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열혈 신도의 모습들 우리 줌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오지훈 선생 배경을 뒤로 해서 줌으로 또 참여해주고 싶어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많아요. 예, 오 지금 막 들고 있고. 야, 학생 여러분들 뭐 먹으면서 듣는 학생들도 있고요. 축제예요. 설명회 겸 축제 겸 퀴즈쇼. 이렇게 우리가 좀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또 강사님들답게 또 속속들이 또 자신의 또 커리큘럼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 또 홍보 가니까 여러분들 또 학습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다섯 번째 문제 OX 퀴즈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큰 거 옵니다. 아, 이거 큰 거 집중하세요. 큰 거 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1.5배속 이상으로 들어도 괜찮다. 자, OX 들어오세요. 아, 이게 뭡니까? 자, 이게 지금 지금 이 석상처럼 굳은 채 아주 당당히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기호 3번 백이범 선생님이 심지어 대본과 다르게 X를 들어버렸습니다. 자, 입장 발표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이기범 심지어 이제 요새 뭐 메가스터디 시스템을 좀 바꿔달라 3배속 신설해달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회사에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말을 좀 빨리 해보려고 연습 중인데 좀 개인적으로 미미미누님 그 말 스피드가 너무 부럽긴 해요. 외모도 부럽고 네. 근데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것은 요새 이런 세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제 이제 국룰이 1.8배속이거든요. 제 강의가. 네. 근데 왜 1.8배속으로들 다들 강의 들으면서 제 강의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듣기 편한 배속과 스피드와 그다음에 이제 이해하는 생각의 속도에서의 배속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제 강의를 들어보면 한 1.8배속 정도가 듣기는 편하더라고요. 텐션도 좀 본인이 오르고. 본인이 본인을 들었어요. 네네. 제가 들어봐도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예, 예. 사실 이제 처음에 개념 강의 들을 때만큼은 한 1.3배속 정도 추천합니다. 네, 1.3배속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들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배속이면 네. 뭐 강의 듣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일단 못 들을 있어요? 수 있어요. 네, 못 들을 수 있어서. 못 들어. 네, 그래서 예, 좋습니다. 메가스터디 플레이어를 좀 잘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성현 선생님, 이거 좀 입장 어떠세요? 저는 우리 백이범 선생님이랑 연구실이 동네 같이 있어가지고 일일 1커피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배속으로 들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커피 마시면 한 55분을 백이범 선생님 얘기를 해요. 아주 1배속으로. 좀 힘들어. 좀 빨리 말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빨리 말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조금 디스로 느낄 수도 있는데 백영 선생님 뭐 좀 빨리 말하기 연습 뭐 학원 네. 다니실 생각 있습니까? 늘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분발하겠습니다. 아, 분발해야겠다. 1.3배속 인하는 적당한데 1.8, 2, 3은 좀, 아, 이거는 이게 좀 메가스터디 플레이어. 과연 개편이 될지 여러분들 잊고 2023 수능 대비 메가스터디 많은 사람. 아, 여러분들 입장 발표 끝났고요. 우리 여섯 번째 질문 가야 돼요. 자, 여섯 번째 다시 학습 쪽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기출 학습은 개념 학습. 자, 기출 학습은 개념 학습과 동시에 해야 한다. OX 들어오세요. 야, 이거 뭐 만장일치입니다. 우리 또 과학탐구 선생님들. 자, 오지훈 선생님, 올해 또 들어주셨는데 이 기출학습, 개념학습과 동시에 가야 되는 거 맞나요? 네, 일단 같이 가는 게 일단 지구과학은 저는 필요하고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도 말씀드릴까요? 이유 학생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개념 강좌를 듣고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을 보고 이제 그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질문되어지는지 그것들을 알아가는 과정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개념학습을 쭉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구과학은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굳이 공부해야 하나? 라는 생각들을 학생들이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런 내용이 필요한 기출문제를 한 번씩 보고 경험해 보면, 아, 지금 이 공부를 내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좀 학습의 당위성을 좀 잘 챙겨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그 채팅창도 여러분들 계속 또 오래 올려주시고 쌤들께서도 이 개념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기출과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행이 돼야 된다. 다들 똑같은 논조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매섭거든요. 이게 또 한 분이 굉장히 또 많은 말씀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곱 번째 문제 OX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음악을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든다. OX 들어오세요. 아, 이건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야, 이게 선생님들이 지금 4X가 나왔습니다. 500 빼고. 이거 뭐 진짜 과학탐구 공부 때 음악은 여러분들 지금 좀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잠시만요. 고성용 선생님. 최근에 네. 네. 이 노래가 또 제작된 것도 화제가 되었는데, 아니 그거 뭐 네. 조회수 어떡합니까? 자, 노래 이거 들으면 안 됩니까? 쉬는 시간에 들은 건 좋고요. 공부할 때 듣는 건 좀 독이죠.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만약에 음악을 듣는다면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들으면 뭐 공부에 좀 도움이 된다는 설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박태환이라든가 아니면 스케이트 선수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막 듣다가 음악 들으면서 수영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가사가 있는 노래는 아무래도 집중력을 좀 저하시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뭐 ASMR 뭐 이런 거 추천하십니까? 그거는 저희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저희 학생분들 세대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가사가 있는 음악을 좀 꺼려진다면 수능 볼 때 음악 들을 거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저도 한마디. 오지훈 선생님 이거 좀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가사가 없는 음악도 사실은 저는 그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거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내용에 집중을 하면 어떤 음악이 지금 지나갔는지를 모르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음악이 귀에 들리고 있으면 뭔가 집중이 좀 안 되는 거고, 틀어놨지만 이게 뭔지 모르게 지나가고 있으면 나는 이 공부하는 내용에 집중을 하는 거고, 그런 걸 확인하는 용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은 노래가 없는 음악이어도 조금 그냥 온전히 학습에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백호 선생님 좀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학생들 여러분 의견을 좀 궁금하기도 해요. 가끔 학생들이 그 유튜브에 보면은 공부, 유명한 사람이 공부하는 거를 몇 시간 틀어주는데 같이 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스터디 위드 미. 스터디 위드 미? 예. 그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가끔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게 ASMR이 깔려요? 그게 음악이 보통 안 깔리는 경우가 주변에 그냥 자연스러운 소리만 들어가는. 아, 자연스러운 소리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하면서 공부하는 게 자극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예.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좀 정서가 다른가, 음악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학생 여러분 의견이 어떠요? 아무래도 예, 수임미 여러분들 자 지금 500 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니 그런 거를 학생들이 원하면 뭐 해줄 수도 있어요. 뭐 한 3, 4시간 하면 되잖아요, 그냥. 3, 4시간 이거 쉽지 않은 발언인데요? 3, 4시간 어려워요?
한번 해보실래요? 차세현 씨가 자 메가스도 여러분 유튜브 채널 자 기범쌤 해줘요 나왔습니다. 기범쌤 해줘요. 기범쌤 해줘요. 배경쌤 뭐 5시간이고 물리공부 가능합니까? 저는 딴 거 공부하겠습니다. 저 아니, 국어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요? 네. 아 국어를 공부한 배기 이거 귀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국어 공부한 배기범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까지 학생들이 배속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요? 네? 제가요? 아니 학생들이 유튜브도 배속 기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러면 어떡합니까? 스터디 위드 미를 배속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대참사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막 행동도 느린가요? 아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의 밈 이 정도 열화 같은 성원이면 아 제가 봤을 때 댓글창 이것도 우리가 이 배속을 해야 될 것 같다 좀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 오늘 여러분 선생님들 간접적인 공약을 내리셨어요. 자 내 선생님분들 내년 안에 스터디미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자 스터디미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질문인데요. 아 이 수능이 여러분들 1년 이제 또 그 마라톤이지 않겠습니까? 요거 이 취미생활 관련 질문인데요. 나갑니다. 수험생들도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OX 들어오세요. 야, 이 부분은 또 음악은 네. 음악은 조금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취미 생활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선생님 모두 찬성을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백호 선생님, 자 수험생들 취미를 본인 뭐 라이딩 때문입니까? 이거 의견이 어떠십니까? 아, 제가 너무 발언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하여간 근데. 그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수험생활 진짜 이거 긴 마라톤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계속 공부만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지칠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여러분들 그렇죠? 하여간 그래서 가장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음악 좋아하니까 네. 음악 듣는 거 굉장히 힐링 많이 되거든요. 아니면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뭐 그 정도 아니면 자기가 뭐 잠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건 취미는 아닌가? 하여간 근데 뭐 또 잠이 또 취미가 될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정도 자기가 포인트 잡아줄 수 있는 리듬에 포인트 잡아줄 수 있는 그 정도는 좀 하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다른 분 혹시 뭐 취미 추천 뭐 고성 선생님 뭐 취미 학생들 취미 어떤 게 좋을까요? 취미를 갖는 건 좋은데 중독성 있는 취미는 안 되죠. 영화를 보러 가는 건 되는데 드라마를 보는 건 안 된다. 그지? 예. 네. 게임 안 되고 음악을 듣는 건 좋으나 뭐 이렇게 게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중독성 있는 취미는 좀 금기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리면 그냥 운동하는 게 좋아요. 오지훈 쌤 맞죠? 그리고 운동 중독이 있어가지고 팔굽혀펴기나 뭐 이런 거. 아, 운동 중독 되셔가지고 다소 당황을. 자, 네, 저기 네 운동 좋습니다. 네. 참고로. 네, 잠깐. 말 끊지 마시고. 여기 자, 이제 예.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저기 학생 여러분들이 예. 오해를 하십니다. 아, 오해를. 네. 그래서 뭐 더 이상은 운동 관련 아 보이콧 하겠다. 네. 자, 예. 헬스 뭐 이런 거 다 금지어 넣어주세요. 자, 지금 채팅에 헬스 치면 자 벤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거 다 근처 많이 하면은 다 예. 사람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네, 난리 났습니다. 네. 네, 넘어갑시다. 네.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네 이 그 헬스에 대한 또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오지훈 선생님께서 운동은 또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렇게 또 오지교 우리 또 수강생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뭐 3대... 예, 3대 400이 뭐예요, 근데? 몰라서 물어봐요. 3대 400이 뭐예요? 아, 이게 뭐 그 저도 운동에 막 예, 뭐 잘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또 그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오지훈 선생님 지금 입을 꽉 다물고 백호 선생님과 뒤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자, 여러분들 급하게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OX 퀴즈 마지막 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OX 기준으로는 자, 요거 조금 또 기싸움 일어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문제 나갑니다. 수능에서 과학탐구 선택을 할 때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은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OX 들어오세요. 자 오지훈 선생님 뭘 들으셨죠? X. 아 그러면 이제 백호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X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자 백이범 선생님이 아무래도 또 아 이 소수 선택자분들도 희망이지 않습니까? 이 수능 과학탐구 선택 시에 그러면 기준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은 거는 본인의 생각인 거죠.
점수가 잘 나올지는 시험을 봐봐야 하는 거고 네. 막상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약간 이게 선입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네. 보통 물리학을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이제 대중적인 생각. 네. 그것 때문에 물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제 과목이 마이너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그다음에 거. 뭐 내신 대비할 때 조금이라도 찍먹해보고 괜찮았던 거. 네. 뭐 좋았던 기억이 있는 거. 예. 점수가 잘 나올지는 해봐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선택을 하신 친구들 좀 대다수지만 아직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오지훈 선생님은 지금 카메라가 아니라 뒤에 그 본인을 응원하는 학생들을 또 이렇게 또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요, 저 응원하는 학생들 본 게 아니고 예, 예. 그냥 이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여기 보고 있나. 네. 그래서 그냥 둘러봤습니다. 네. 아, 예. 네. 그래서 또 백이범 선생님 말씀이 네. 무조건 맞습니다. 아, 무조건 맞아요? 네. 아, 좋아하고 내신에 도움되는 거. 아, 그럼요. 아, 좋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또 백호 선생님 다른 입장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아, 다른 선생님 생각이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자기가 점수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건 2학년 때가 됐건 뭐 한 번 더 하는 친구들은 고3 때가 됐건 점수 경험을 한번 해본 거 아닐까 싶어서 그러면 조금 점수 잘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백이범 선생님이 이런 얘기가 조금 결례일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가 예. 어렵다고 해도 요즘에 생명과학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조만간에 물리가 올라오지 않을까.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신경전 과목까지 네. 학생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과목도 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물화, 생지, 물생. 좋습니다. 이렇게 좀 올려주고 계신데 이렇게 경쟁이 아무래도 그 또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과 물리학과 화학 사실은 또 선택자 수 또 차이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물화, 야, 물화 생지 다 하긴 또 뭡니까? 자, 물지, 예, 화지, 물지, 생지, 뭐 다양합니다. 조합이 정말 많고요. 비경생 마지막으로 우리 물리학을 선택하시는 우리 수험생들께 한마디 하자면? 뭐 근본 과목으로서의 자부심을 꼭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왜 물화 생지겠습니까? 기호 3번입니다. 지금 멋있다. 예 과목 유도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좀 예 그래도 응원을 하는 이런 모습 너무 좋고요. 우리 메가스터디 네 명의 강사분들 케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계속 열화 같은 열기로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채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계속 지금 얘기가 채팅창에서 이어져서 다음 얘기할 때 저희가 소통할 그 전 얘기거든요. 너무 여러분들 열화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계속 저희가 한번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본이다. 나 혼자 정파고 다른 과목 다 사파다. 예, 물리가 근본이다. 이렇게 또 생지 표본은 또 많다. 이렇게 또 채팅창에서 또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또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우리 네 명의 과학탐구 전문가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OX 학습 관련한 문제 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좀 조명을 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별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건 답변하신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물화생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먼저 물리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범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물리학이 문제별로 풀이법이 딱 정해져 있다. 혹은 하나의 풀이법만 존재한다. 여러분들 물리학 쪽에서 OX 들어오세요. 예, 이게 이제 풀이법이 정해져 있음 O, 하나의 풀이법만 존재하면 X인데요. 백이범 선생님께서 일단 X를 들어주셔야 되죠. 의견이 어떠시죠? 이게 뭐 사실 뭐 단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역학 파트 같은 경우는 사고 과정의 흐름이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보통 뭐 유형별로 풀이법이 한 세네 가지씩 존재하는 그런 유형들이 많아서 근데 요새는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딱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형은 뭐 풀이가 많은 건 알겠는데 최적 풀이법이 뭐냐. 네. 근데 사실 뭐 최적 풀이법이 존재하는 유형도 있고 근데 이제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그 전통적인 유형에서 좀 벗어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이제 그런 새로운 유형에 대비를 하려면 사고의 유연성,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 네. 적응력, 그게 실전력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풀이법들을 입체적으로 훈련해보는 것이 상반기 학습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다 보면 후반기에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결국엔 자기만의 최적화된 풀이법을 찾게 되지 않을까. 네. 아, 진짜 제가 계속 웃는 게 채팅에서 1.8m 어딨냐고 이렇게 좀 답변을 하면서 여러분들 좀 이것까지 지금 좀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10cm 닮았다고 하는데 10cm 하십니까 배경 선생님? 네, 아는데요. 예. 네. 아, 네. 네. 뭐 인정하십니까? 할말한. 할만한. 할만한. 그만 좀 해줬으면. 그만 좀 해줬으면. 아, 좋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께 다소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 수능 출제 경향까지 반영해서 물리학에 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모라생지 중에 이번에 화학 관련 질문이니까 이런 화학 선택하시는 분들 답변 같이 OX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학은 계산 문제가 반 이상이다. OX 들어오세요. 자, 이 화학이 또 계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의견 정말 지배적이거든요. 고선 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개 다 든 이유는요. 학생들이 얘기하는 계산 문항이라는 게 어디까지냐의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일단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인 중화 반응이나 양적 계산 문제를 킬러 계산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에 대한 문항이거든요. 실제 계산 문제는 이제 pH 계산이라든가 농도 계산, 뭐 반응열 계산 그런 계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위권 친구들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준킬러 파트의 계산에서 이제 부담이 좀 있으면 어려우니까 이제 그 파트를 좀 열심히 해서 4페이지 풀 때 시간적인 확보를 좀 요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상위권이다 그러면 그건 계산 중심이 아니라 문제 풀이에 대한 사고 능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죠. 요즘의 화학은 3페이지까지는 좀 꽤나 무난하게 나오고 4페이지 한 3문항 정도가 이제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변별력을 과연 계산 문항이 압도하는가 그러지는 않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OX를 좀 같이 최초로 좀 들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생명과학, 생명과학 파트 우리 선택하신 분들 답변을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생명과학은 개념 확인용 문항보다 추론형 문항이 더 중요하다. 자, 개념 확인용 문항이 더 중요함 O, 추론형 문항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면 X.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X 들어오세요. 야, 일단은 백호생님께서는 당당하게 O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백호생님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학생들은 OX가 갈리는구나. 아, OX가 갈려. 오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개념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학생들 수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개념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내용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추론형이 유전 가계도 문제 같은 걸 고난도 추론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개념형이 수능에서 20문제 중에 13문제 나오고 추론형이 7문제 나오거든요. 첫 번째, 개념형이 문제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추론형 여러분들이 다 맞아도 개념형에서 무너지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개념형이라고 해서 배점이 낮은 게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이번에 수능에서 15번 문제거든요. 체온 조절에 대한 문제였는데 정답률이 48%가 나왔어요. 여기 다른 선생님들이나 사회자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목욕탕을 갔는데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어요? 한 40도 정도 되는데 네. 그럼 체온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올라가요. 그거를 애들이 틀렸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막 돌아버리는 거야. 아,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걸 왜 틀리냐고 도대체. 냉탕 들어가면 체온이 떨어지고 온탕 들어가면 체온이 올라가잖아. 이런 것도 틀리면서 유전 가기도를 잡겠다라고 거기만 자꾸 시간을 투자하니까 네. 자꾸 밑에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열쇠 문제에서. 네.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어이없는 걸 틀려버리니까 답답해서 일단 그거부터 잡자 애들아. 열쇠 문제니. 그리고 개념형을 그냥 다 잡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개념형 열쇠 문제를 한 6분 내에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머지 추론형을 한 25분, 한 3-4분 내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네. 개념형 잡는 게 지금 겨울에는 우선이다. 물론 자기가 그걸 다 잡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전을 좀 하고 싶다. 개념량이 탄탄한 상태에서 뭐 유전은 가도 되는데
출원형 잡으러 가도 되는데 일단 지금 겨울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념부터 잡자. 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일단 문제 차이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개념형 열쇠 문제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번 수능에서 또 최근 수능 출제에서 교훈이 있었다는 말씀을 또 남겨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관련 여러분들 또 굉장히 좀 지배적인 여론이 있는 지구과학의 또 질문이니까 오지훈 선생님께서 잘 답변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은 암기를 잘해야 한다. OX 들어오세요. 자, 확인하고. 자, 오셔서 뭐 반응 확인은 뭐 예술입니다. 예. 자, 100과 500. 네, 이거는 OX로 답변 드리긴 어렵고. 100은 왜? 아, 잘못 들었어요. 자, 본인이 아니라 백고 선생님이 들었어요? 네. 네. OX로 딱 구분해서 답변 드리긴 어렵고 이건 설명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암기에 대한 네. 견해 밝혀 주시죠. 일단 암기도 잘해야 되는 거고 암기만 잘한다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은 뭐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암기라는 게 대체로는 어떤 그 의사소통에 필요한 용어의 암기인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고 단지 진짜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떤 원리적인 부분을 근본 없이 암기하라고 강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필요한 단어 뜻,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서로 간의 소통이 되고 맥락에 대한 이해가 되고 네. 그게 필요할 듯하고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사실은 지구과학 1이든 2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 범위가 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교과 개념에서 굳이 그 교과 외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을 때는 사실 지구과학적 현상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굳이 따지거나 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선을 긋고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긴 한데 사실 그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서 암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요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해 암기 어느 쪽에 하나 쪽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다 잡아야 된다는 말씀 오히려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 너무 암기에 또 매몰돼서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물화생지 관련 좀 딥한 질문까지도 확인해봤고 우리가 학습 조언 재밌게 한번 풀어봤어요. 자, 2023 여러분들 과학탐구 만점 퀴즈쇼 여러분들 한 중반부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뭐 체력적으로 괜찮으십니까? 고성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백영훈 선생님 좀 어떠세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아, 좀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간중간 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 퀴즈 쇼 계속 좀 이어오고 있는데요. 모두 여러분들 퀴즈 잘 맞추고 계신가요? 지금 OX 잘 들어주셨습니다. 자, OX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퀴즈 쇼 순서로 좀 나아가 보려고 해요. 이번 약간 이미지 게임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번 랜덤 퀴즈 쇼는 여러분들 500 빼고 퀴즈예요. 네, 500 빼고 랜덤 퀴즈 쇼인데요. 500 빼고 뭐겠습니까? 이 물화생지 메가스터디 이제 과학탐구 강사 여러분들의 성을 땄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면 자, 그 질문에 가장 잘 이미지가 부합할 것 같은 500 빼고 선생님 중 한 분의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줌 참여자 여러분들은 채팅에서도 500 빼고 너무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500 빼고 중에 한 성을 선택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랜덤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어떤 선생님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지 판단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선생님이 답변을 아마 해당 선생님이 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500 빼고 한번 올려주세요. 500 빼고 좋아요. 500 빼고 그냥 다 배. 자, 그렇지 않고요. 5 좋아요. 자, 고 자, 좋아요. 100 고 자, 좋습니다. 100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똑같이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두 번째 랜덤 퀴즈 500 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학창시절 노트 필기가 가장 꼼꼼하고 예뻤을 것 같은 선생님은? 자, 일단은 쓰리고인데요. 자, 일단 쓰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팻말. 야, 백이범 선생님이 일단은 백이범. 화상 참여자 중에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제일 많아요. 아, 네, 오해입니다. 아, 오해요? 네, 악필이었나요? 저 게을러가지고. 아, 게으르다. 네, 글씨를 좀 잘 쓰는 편이긴 한데 전 필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볼 때 백이범 선생님은 필기는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냥
굳이 뭐 써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아, 들으면 뭐 다 입력이 되는데 굳이 뭘 그걸 써야 되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다음 코너로. 하지만 정답은 고성경 선생님인데요. 자, 볼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흔들어 주세요. 고성경 선생님 정답이에요. 네, 여러분들. 자, 고성경 선생님. 자, 판서. 늘 자신 있으셨습니까? 아, 네. 판서는 좀 자신 있죠. 네. 그 처음에부터 글씨 잘 쓴 건 아니고요. 뭐 글씨 쓰는 거 물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기도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백화점 지하에서 과일 파는 데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네 개에 3천 원 이런 거. 아, 그런 거를 이제 POP라 그러는데 그 POP 글씨를 쓰면서 그 자체가 이제 판서로 전환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요즘에 뭐 드르륵 해달라고 자꾸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드르륵 하는데 네. 제가 올해는 학생들이 드르륵 하는 걸 한번 영상으로 받아서 상품을 주려고 그래요. 드르륵 하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언젠가 한번 할게요. 이게 드르륵이 되는 강사님도 계시고 안 되는 강사님도 계시잖아요. 드르륵 관련 이벤트 참여 이벤트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품 참여 가능합니까? 아, 드르륵 콘테스트에 참여합니까? 네, 가능한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 드르륵 절대 못 하는데. 저 뭐 저희 우리 패밀리들은 다 압니다. 뭐 드르륵 뭐. 아, 분필 뿌려줄 얘들아 잘 알지? 야, 이게 메가스의 자체 드르륵 대결. 자,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는데요. 뭐 배경생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고성용쌤이 글씨만 잘 쓰시진 않으세요. 저는 많이 봤는데 오. 만화를 되게 잘 그리십니다. 오, 만화. 네, 만화를 되게 잘 그리셔서. 만화. 네, 고성용쌤이 아니, 고성용쌤이 좀 대단하시네. 그 나는 그 그림 잘 그리는 건 지금 처음 들었고요. 고성현 선생님이 일렉 기타를 여러분들 잘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일렉 기타도 잘 쳐요. 일렉트릭 기타. 그래가지고 그 캐논 변주곡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이거 있죠? 예, 예. 아, 그것도 장난 아닙니다. 예술적인 뭐 그게 있네요. 기타 하면 또 오준 쌤이죠. 아, 오준 쌤도 되게 잘 치세요. 예. 네. 칭찬인지 디스인지 좀 헷갈려요. 아니, 나 칭찬이에요. 많이 칭찬. 나왔습니다. 칭찬. 아, 칭찬이에요? 네. 줄이 버티는 게 신기하긴 한데. 네. 야, 지금 뭐 그룹 하나 결성해야 되겠네. 아, 그룹까지 이 네 분의 밴드 배경 선생님 노래하고 예. 좋습니다. 네 분 밴드까지 지금 콘텐츠가 많아요,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고고고 들려 주세요. 뭐 이렇게까지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생님들의 재주까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이미지 게임. 자, 500배고 랜덤 퀴즈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딱 봐도 이 케미가 엄청납니다. 이 친분이 장난 아닌데요. 자, 카카오톡 할 때 이모티콘을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선생님은 누굽니까? 야, 뭐 오준 선생님 고민하고 계신데 이미 뭐 답변. 네, 예. 야, 이거 어떻게 학생 여러분들? 오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셨나요? 오준 선생님 이거 학생 여러분들까지 알 정도의 이미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 저 이모티콘이 저는 그 기본밖에 없어요. 따로 뭐 이렇게 유료 구매를 해본 적이 없긴 해서 네. 실제로 저기 백이범 선생님이 아주 각종 이모티콘을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저는 이제 무제한 사용하고 있고요. 무제한 사용이요? 제가 그냥 저도 이렇게 말도 느린데 사실 저는 문어체를 구사하니까 톡으로도 대화할 때 좀 딱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주로 이제 무제한 이모티콘으로만 대화를 주로 나누는 편입니다. 아, 뭐 이모티콘이 또 배속이 없지. 네, 이미지 포장. 아, 네. 포장. 네. 아, 백고생 또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백이범 다 카톡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네. 근데 백이범 선생님한테 한 번도 이모티콘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딱딱한. 형들한테는 차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예. 오히려 오지훈 선생님 함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 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항상 곰돌이가 춤을 춰요. 곰돌이가 네, 춤을 춰. 곰돌이가 춤을 추는 거를 항상 해가지고. 아니, 기본 중에서도 네. 가장 좀. 예. 네. 아,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긴 하지만 또 흔드는 것까지 사용할 정도면 오지훈 선생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기본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합니다. 아, 기본에 충실하죠. 그렇죠. 그때 네. 적재적소에 맞는 이모티콘. 네. 좋습니다. 오지훈 선생님 또 새로운 모습 여러분들 좀 확인하고 계십니다. 저희한테도 보내줘요 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오픈 채팅방 개설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 이미지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것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가장 최신 아이돌, 최신 노래를 잘 알 것 같은 선생님은 누굽니까? 야, 이거 여러분들 팬말 한번 들어주세요. 어, 요거 좀 다양한데요? 근데 다양한데, 아니, 야, 충격적이에요. 고성현 선생님 거의 없네요. 자, 고성현 선생님, 아,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 예, 최신가? 이렇게 좀 거리가 건 이미지. 조금의 어떤 거 변화가 조금 필요한 생각도 들고요. 백호 선생님이 뭐 이미지가 거의 최신. 뭐 아이돌과 가깝다. 정답 백호생입니다. 백호생. 이거 이미지도 지금 최신에 가까워졌는데 트렌디. 딱 트렌드세터 맞습니까? 뭐 트렌드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학생들도 저를 좀 해줬어요? 근데 백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다른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요즘 음악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악들 좀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다른 선생님들도 차 타고 가다가 음악 듣고 뭐 그런 걸 들어서 백이라고 좀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기억에 남는 뭐 노래나 아이돌 뭐 요즘 조금 뭐 좋아하는 제 딸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남자 그룹 중에는 NCT? NCT? NCT 127? 영웅. 아, 내가 춤 못 추겠습니다. 아이가 뉴땡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 카메라도 바로 돌려버리시네. 춤을 추려고 하셨는데 예. 춤은 완전 못 춥니다. 그 다음에 에스파, 넥스트 레벨. 완전 짱이죠. 예.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근데 요즘에는 최애 연예인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아이브의 안유진. 안유진 짱! 야, 이거 거의 메가스티 관계자. 예, 거의 뭐 안유진님 여러분 메가스티 광고도 많은 사람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호쌤이 또 깜찍한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랜덤 퀴즈쇼 500배 마지막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시죠. 패션에 가장 관심이 많고 야 이건 뭐 옷을 좋아할 것 같은 선생님은 누굽니까? 이건 뭐 뭐 줌에서도 배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데 백이범 선생님은 꿋꿋이 고석용 선생님의 패션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백이범 선생님 말씀부터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옷 사는 거 좋아해요. 사는 거? 네, 일단 쇼핑 좋아하는 편이고요. 배플렉스? 플렉스 배? 뭐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이렇게 딱히 취미생활이 없는 편이고 꾸미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뭐 인스타에서도 책 한 번 올리고 또 본인 또 그 셀카도 올리시고 학생들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요. 뭐 이렇게 옷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옷 사 모으고 막 예를 들면 뭐 30강짜리 강의에서 30번의 강의 동안 한 번도 똑같은 옷을 안 입자 뭐 이런 일반 이런 막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생겨가지고 한때 그거 막 요새는 안 그런데 한때는 막 그 다이어리에 적어놨었어요. 무슨 옷 입고 1강 2강은 무슨 옷 입고 연예인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예,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옷을 더 좀 많이 좀 구비를 해놓으실 것 같다 생각했는데 백호쌤 어떠십니까? 아니, 전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근데 사 모은다고요? 집에 모아져 있어요? 안에 옷이 좀. 아니 참고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 백호쌤 선생님 이 옷이 있잖아요. 이 옷이 전 세계에 한 벌밖에 안 남은 건데요. 영국에 있었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공수해 온 거래요. 하루 만에. 대단합니다. 진짜 이 정도 열정이면 진짜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아니 동료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입는다. 그런데 백이범 선생님은 고성용 쌤의 패션을 최근에 막 부쩍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막 사시더라고요 옷을. 고성용 쌤 입장 좀 어떠십니까? 백이범 선생님 능가하셨습니까? 하도 같이 다니니까 좀 너무 똑같은 것만 입어서 좀 따라가려고 하나씩 좀 사고 있는데 사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옷만 사는 것 같아서 좀 그게 걱정이에요. 너무 비슷한 옷만. 조금 더 그러면 참고도 좀 하시고 백이범 선생님 계속 좀 도움이
아,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들에 관한 퀴즈 계속 진행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자, 키키키키. 나도 콜드 블루죠.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예. 자, 경품 여러분들 끝까지 채팅 참여해 주시면은 예, 갈 수가 있어요. 나도 콜드 블루 좋아, 여러분들. 베베베. 저거 오케이 받음. 오케이 받았을까, 여러분들? 자, 참여를 열심히 하시면 자 증정이 됩니다. 자, 오지훈 쌤 뭐 옷 갈아입고 올게요. 뭐 이런 것도 좀 채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베베베. 정답은 여러분들 한 번씩만 입력을 해주세요. 아니면 너무 또 채팅이 밀려서 소통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아, 또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 주맥이신 분들 자 손 한번 흔들어줄게요 여러분들 하트 자 아 뭐 한 시간이 넘는 시간 한 시간 6분이 현재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퀴즈쇼 열심히 찾으세요 여러분들 남은 퀴즈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장면들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예능에도 나올 법한 그런 퀴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퀴즈쇼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쇼 새로운 문제는요. 바로 초성 퀴즈입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 과학탐구 선생님들이지만 아, 이분들의 간접적인 국어 실력, 언어적 순발력, 요 능력치 누가 꼴등이고 자 메가스 과학탐구 대표 강사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 국어 능력 여러분 그것도 어려웠잖아요. 이것도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음 기억 우리 예, 수험생분들은 아시죠? 미음 기억 자 이렇게 초성을 드리면 뭐 오지훈 선생님 뭐 메가 뭐 백호 선생님 목이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순서를 지정을 해드릴 거고요 탈락하시면 가차 없이 빠집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고 막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자 예, 두 글자 두 음절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못 하시는 선생님은 가차 없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화상 라이브 참여자 여러분들은 뭐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좀 써서 이렇게 예 포스트잇이나 스케치북이나 아이패드나 이렇게 올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채팅창은 뭐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만 보고 우리 예, 우리 선생님들은 각자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꺼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성 퀴즈 설명이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가 나올지 몰라요 미음 기억은 아닙니다 참고로 예 좋아요 이제 선생님분들 긴장이 좀 되는데 뭐 백호 선생님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거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메가스 대표 과학탐구 강사 여러분들의 초성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자, 순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죠. 500-5니까 오지훈 선생님 백호 선생님 그리고 백임엄 선생님 고성 선생님 다시 오지훈 선생님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비읍 미음 시작했어요. 발목 부모 별미 병목 반말 방문 3, 2, 1, 땡! 아쉽게도 백임엄 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떠나주시면 되겠습니다. 메가스 과학대표 강사 최하위 언어 실력! 백임엄 선생님, 아쉽습니다. 즐기려 했으나 그는 즐기지 못했습니다. 탈락하신 백임엄 선생님을 제외하고 오지훈 선생님, 백호 선생님, 고성 선생님 다시 오지훈 선생님 순으로 가보도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백용 선생님께서 탈락하셨기 때문에 고성용 선생님 먼저 잠깐만 예 비음 미음으로 계속 가요? 아닙니다 그죠 예. 초성은 여러분들 바뀝니다 비음 미음 끝났고요 다음 초성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고성용 선생님 오지훈 선생님 백호 선생님 다시 고성용 선생님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음 탈락자는 누가 될 것인지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미음 시옷 시작했어요 멍석 몸살 마술 머슴 마상 미술 모세 무술 무속 무쇠 미신 멍석 멍석 땡!
나왔나 봐. 아 나왔어요? 나왔었나 봐. 아빠 처음에 백호 선생님이 기억력의 문제가 지금 발생을. 자신만만하던 1등 따놓은 당상이던 백호 선생님 탈락. 아 멍석마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순간이고요. 뭐 고석영 선생님 표정이 지금 뭐 이걸 틀려? 이런 느낌. 지금 오지교대. 지금 여러분들 고석영 선생님 대결. 여러분들 과연 어떤 분이 1등을 할지 여러분들 올려주시고. 자, 오 아니면 고입니다. 오고의 승부. 자, 오지교 선생님 1등 자신 있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이런 난생 처음 해봤는데. 진짜 어려워 진짜. 나는 난생 처음인데 백호세연 백경세 탈락을 했네. 약간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그런 거 아닌데. 예, 백호세. 개인적으로 좀 학생들한테 사죄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또 입장 발표를. 이게 제가 백경세임. 예. 제 거의 아이콘 같은 게임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백이범식 초성 퀴즈라고 해가지고. 예. 누구나. 애들한테 이렇게 사기 치던 게 여기서 저는 계속 다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예.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자신 백이범 선생님 배속도 있는데 좀 시간 더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원대가 백호 선생님도 탈락이라는 점 다시 한번 주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백호 선생님 탈락하셨기 때문에 다시 고석영 선생님과 오준 선생님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입니다. 자, 내가 자리 과학당국 대표 강사 여러분들의 최고의 국어 실력은 본격적으로 마지막 초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영 선생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성! 이응, 이응. 오. 시작해주세요! 3, 2, 1. 우유. 우유. 아우. 아우. 3. 2, 1.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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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5위. 아슬아슬. 명승모입니다. 애들이 알려주네. 자, 9. 애용. 애용. 자, 오진 선생님. 자, 결승 5초입니다. 5초. 응애. 응애. 자, 응애. 응애 있어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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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입니다. 자, 당황했어. 자, 저요? 예. 이연. 이연? 이스, 이연? 이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연이 뭐죠? 타임! 자, 끊어보세요. 이연이라는... 자, 자, 부금 끊어보세요. 이연이라는 노래가 있죠. 자, 잠시만요. 자. 이연이 뭐지? 관계자 찬스 한번 써보자. 지금 백과사전에 이연 검색 부탁드립니다. 이연? 자, 고성호님 솔직히 뜻 아십니까? 그 노래를 압니다. 노래 불러오셔야겠는데? 자, 일단 이연이란 글자 있습니까? 자, 지금 검색을 이연 있습니다. 있어? 있어? 자, 초성 그대로 갈까요?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응이응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좀 한번 바꿀까요? 자, 그대로. 아연도 있고 이연도 있고 화학적인 그 용어들이 많네. 저 지금 아연 하려고 했는데. 백호생. 아니 다른 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연 하려고 했는데. 백호생. 자, 궁시렁 안 됩니다. 자, 탈락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백호생님. 탈락자시기 때문에 조금 자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연을 하셨기 때문에 오지훈 선생님 바로 갑니다. 자, 재경기. 이응이응. 시작합니다. 아니, 저 진짜 아연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연. 아연. 아연? 이온. 이온. 5, 4, 3, 2, 1, 땡! 아이. 고소윤 선임! 영어도. 1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사실은, 예. 자, 고고고. 자, 고고고 이어지고 있는데, 고소윤 선임이 가장 감사합니다. 아까 최신 아이돌 여기에서 최하위 득표를 획득하셨는데 최신 트렌드는 아니지만 내가 초성 퀴즈 국어 실력만큼 자신 있는 겁니까? 최신 트렌드 잘 알아요.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못해서 별로 이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 맞네. 자, 백이범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 초성 퀴즈 컨텐츠 종료됩니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학생들을 기만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예. 안 될 것 같아요. 시즌 재개편을 앞두고 있다. 자, 백호생님 아직도 아쉽나요?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좀 더 부드러운 자리에서 하면 한 3개 단어 정도, 4개 단어 정도까지도 내가 좀 막강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네요. 아, 너무 아쉬워요. 저희는 내년 2024 수능 재대결 한번 1년 뒤를 기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지훈 선생님 아쉬웠어요. 괜찮나요? 아, 근데 뭐 아쉽지만 이게 게임이 저는 너무 어려웠고요. 진짜 머리가 하얘지고 저는 패배를 인정합니다. 네. 고선 선생님. 네, 짱입니다. 깔끔한 패배 인정까지 내사님 여러분들 위한 분투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박수와 환호 우리 채팅으로 와도 부탁드리고 우리 줌에서도 박수 한번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네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줌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분은 뭐 그 백염새 썰강을 썸네일로 저렇게 좀 해놔놓고 자기 얼굴은 또 안 보여주고 계시네요. 아래쪽에 최하단에 예 백염새 사진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 쉽지 않습니다. 현재 1시간 16분을 저희가 달려오고 있고요. 오, 시간 다 가네. 마지막 저희가 게임 순서를 아쉽지만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게임은 여러분들. 이것도 예능에서 많이 나왔죠. 밸런스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들. 초반 조금 연습으로 가다가 나중에 또 학습 관련 밸런스 게임까지 여러분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 텐데 제가 앞에서 말한 거는 O. 뒤에서 말한 건 X 이렇게 해서 다시 OX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OX로 밸런스 게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히 네 문제 정도 조금 일상적인 워딩으로 A or B, O or X 밸런스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자 선택지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짜장! 짬뽕! 두 번째 산, 바다! 세 번째, 물냉, 비냉. 네 번째, 삼겹살, 돼지갈비. 아, 네, 잠시만요. 조금 좀 오지훈 선생님 죄송한데 이 게임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고를 수가 없습니다. 네, 왜 못 골라요? 네. 삼겹살을 먹고 돼지갈비를 먹으면 되죠. 아, 그럼 밸런스 게임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가혹합니다. 가혹해요? 아니, 자 삼겹살 돼지가 무엇도 포기 못합니까? 그렇죠. 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다. 우리 물냉 비냉 중에 우리 물냉 고르신 분들이 계신가요? 물냉? 다들 물냉? 네 분 다 물냉. 좋습니다. 자 짜장 짬뽕 중에서는 혹시 아까 짜장 짬뽕 중에서 짜장 고르신 분? 짜장. 짬뽕. 짬뽕과 짜장.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오지호 선생님. 자 짜장. 네. 왜 짜장이죠? 그냥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짬뽕 한 번 먹을 때 짜장 한 50번 먹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좀 체급이 벌어집니까? 요즘에는 조금 간극이 좁혀지긴 했는데 네. 저는 일단 둘을 고르면 모르겠어요. 마음이 짜장 쪽으로 갑니다. 네. 우리 그 친구들 워딩 중에 햄채 몇이라고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냐 이런 게 있는데 네. 햄채 몇이십니까? 햄버거요? 예예. 햄버거는 그냥 뭐 보통 네 뭐 굳이 그걸 많이 먹으려고 애써보진 않았고요. 아 그쵸 예. 네. 네. 최대한 저 이거 좀... 저기 뭐 메이커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햄버거? 예 뭐 햄버거는 버거킹 더블 치즈 와퍼가 짱입니다. 네. 아 타사 홍보까지. 네. 너무 네. 맛있어요. 네. 나중에 혹시 뭐 개인 유튜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광고 우리 버거킹 쪽에서 좀 많은 사랑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짬뽕 백호쌤 이유가 있나요? 짜장은 네. 뭐 이렇게 요식업 계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짜장은 전국이 다 맛이 비슷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짬뽕은 그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고 맛있는 데는 진짜 맛있어요. 벌써 침이 고여나. 짬뽕 너무 좋아요. 그냥 지금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저녁을 안 먹어서. 예. 좋습니다. 짬뽕의 또 미식가. 이런 정보 여러분들 자, 메가스터디. 이 500백 만점 큐쇼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우리 정보들 여러분 라이브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 관련해서 또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OX 밸런스 게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관련 OX 밸런스 게임 다섯 번째 문제. OX, O는 앞, X는 뒤로 해주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1등급이지만 노력은 안 하는 학생 O,
4등급이지만 노력한 학생 X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신데요. 뭐 X가 이게 좀 지배적입니다. 백이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이제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학생들이야 1등급을 원하지만 저희야 열심히 노력해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학생의 그 성공 스토리가 더 감동적이고 좋죠. 이쁘고요. 그 현재 성적대와 상관없이 네. 본인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학생보다 더 멋진 학생은 없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고요. 또 고소경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등급인데 노력을 하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이니까 만약에 1등급인데 노력을 안 하는 친구가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성적이. 그럼 2등급이 될 거고 그다음에 4등급인 친구가 노력을 많이 하면 2등급이 될 거예요. 결국 같은 점수를 만날 건데 성취감은 당연히 노력해서 얻은 애 그 친구가 더 만족감이 크겠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국어 수학에 비해서 또 선택 과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마 오늘 전후로 해서 과학탐구 스타트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끝까지 장기 레이스 우리 네 분의 선생님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등급에 상관없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아시지만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말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OX 끝까지 파이팅 넘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당첨자분들 경품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오 아침형 학생 X 부엉이형 학생 OX 들어오세요. 요것도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아침파 뭐 저녁파 뭐 새벽파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백호서임 아침형 학생 오늘 들어오셨는데요. 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거 뭐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원래 완전히 저는 아침형이에요. 몇 시 일어나십니까? 요즘엔 뭐 워낙 일찍 일어나긴 하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저는 6시나 뭐 6시 반에 일어나는 게 거의 습관이 되었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왔고 대신 저녁만 되면 그냥 자요. 그래서 대학 때 한참 놀 때도 밤 12시만 되면 내가 졸아서 애들한테 좀 욕 좀 먹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뭐 제 스타일이라 그런 거고 학생들은 아침에 공부 잘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시면 되고 좀 밤늦게까지 부엉이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 리듬에 맞게 밤늦게 공부해도 뭐 전혀 지장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또 본인의 개인적인 스타일도 또 녹여서 말씀을 또 잘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시간표가 여러분들 그 시간대 또 일어나는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자 오지훈 선생님도 오래 드셨습니다. 아침형인가 맞습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학생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거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동그라미를 든 이유가 제가 원래는 되게 그 부엉이과였거든요. 낮에는 좀 힘을 못 쓰고 밤에 좀 이렇게 말똥말똥한 그랬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조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좀 아침형으로 바뀌고 났더니 그냥 전체적인 생체 리듬도 좀 좋아지고 하루도 좀 길게 이렇게 알차게 좀 보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예, 뭐 학생 여러분들 이제 화면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또 제일 또 건강해 보이시고 여러분들 뭐 비주얼적으로 봐도 오지훈 선생님 말은 뭔가 좀 오지교의 또 신뢰감 이런 것들도 느껴지는 여러분들 또 힘찬 조언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느덧 시간 여러분 1시간 반 정도 러닝타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간다. 저희 메가스터디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서다. 아쉽게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3 수능 대비 과학탐구 만점 퀴즈 500배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많은 글들 또 채팅 올려주시면 마지막으로 또 소통을 이어가더라도 유유 나도 줘 여러분들 시간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또 채팅을 또 올려주고 계십니다. 카메라에서 여러분들 아쉽다는 의견들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시고 손도 흔들고 하트도 보내주시고 가지마 왜 이렇게 재밌어 자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끝까지 또 코너들 요 여러분들 그 비대면 설명회 이런 메가스티 컨셉들이 여러분들 오늘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 주간 계속 또 이어지니까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선생님들의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응원과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보라생지 순서가 아닌 자 500배고 순서 오지훈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이거 저기
그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미미누님을 자 미삼누 네 미미미누님을 오늘 처음 뵀는데 말씀하시는 거랑 너무 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멋져가지고 예, 그 한번 이걸 따라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나. 사실 그 오늘 제가 이제 네 분 아직 성대모사를 컨텐츠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조금 그 특징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하여튼 그 너무 많은 걸 좀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들이랑 또 학생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일단 긴장도 됐지만 되게 재밌게 이렇게 시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즐거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제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우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우 너무 감사해요. 오준 선생님 따뜻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500배고에 아 오늘 뭐 트레이드 마크를 담당하셨거든요. 백호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너무 새롭고 너무 좋아요. 저도 백이범 선생님도 아까 그런 얘기 하셨지만 저도 현장 가기 작년부터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게 너무 저는 고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접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학생들로부터 학생들도 저희한테 좋은 기운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학습적인 거 받고 그러지만 선생님들도 학생들로부터 받는 게 되게 크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큰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 힘이 저희들을 또 1년 동안 버티게 해주는 그런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또 선생님들 4명 같이 하니까 호흡도 잘 맞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민우님 진짜 사회 너무 잘 보시네요. 아 너무 영광입니다.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또 이런 기획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전과는 또 형식이 좀 달랐잖아요. 근데 너무 세련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또 그 수험생들에 대한 감사한 말씀 또 이 자리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또 묵묵하게 퀴즈 성적 최하위였지만 초성 퀴즈 너무 아쉽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 센스 있는 역할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백이범 선생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또 저의 의욕과는 달리 되게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미미미누님이 많이 상쇄시켜주신 것 같아요. 되게 스피디한 진행, 재치있는 진행으로 상쇄시켜주셔서 저도 좀 미미미누님의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겠고 날씨가 되게 추워져서 좀 핑계는 아니지만 혀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기상예보까지 예, 그 또 건강관리 아끼지 말아달라는 여러분들 얘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뭐 실질적 우승자죠. 정말 보시는 자녀분들 고성 선생님께 정말 환호를 외치고 있을 것 같은데 고성 선생님 자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비대면이지만 저는 원래 우리 메가 관계자분 아시겠지만 이런 거 그닥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도 우리 아들하고 우리 민우님 예능 이과 문과 토론하는 거 봤거든요. 예, 그 배가 주로 많이 봐요 우리 아들하고 유튜브를. 그래서 우리 애들이 꼭 가야 된다고 올 때 사인 받아오라고 그래갖고 온 거고요. 왔더니 역시 친구들과 소통이 너무 좋고 약간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열정도 받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본인의 어떤 강의 또 학생 여러분들 향한 책임감 이런 말씀까지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서 블러쉬드 메가스틱 관계자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저희는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 백이범 선생님, 화학 고석용 선생님, 생명과학 백호 선생님, 자 그리고 지구과학 오지훈 선생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유튜버이자 트위치 스트리머 미미 민우였고요. 여러분들 이 감동의 도가니가 가기 전에 우리 네 분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쿠키 영상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 힘차게 정말 겨울방학 공부 스타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영상까지 꼭 보고 이 라이브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선생님들 메시지 일치 잊지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안녕으로 끝내볼까요 선생님들? 좋습니다. 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안녕. .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100% 진심을 다해 그리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백이범, 고소경, 백호, 오지훈 쌤은 앞으로 1년 동안 오늘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특별히 엔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100%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할게요. 내가 100까지 하면 안 돼. 100. 100. 오늘도 이렇게. 사람 이름 얘기하는 게 되게 은근 웃긴데. 떠올라가지고. 백이범, 고소경. 아, 다시 할게요. 아, 지금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 마지막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는 뭐 이렇게 손 흔들어? 요즘 귀엽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